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지금 모든 학교에서 개강을 늦추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서 식당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성신여대 주변의 식당이고요. 세 분의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 김민수라고 하고요. 셋이서 친구인데 네. 크루식으로 저희가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가게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민입니다. 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다른 가게였는데 최근에 이번에 인테리어랑 다 바꾸면서 메뉴도 개편했거든요. 그럼 메뉴는 뭐가 있나요? 지금 파는 거는 규동이나 우동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동자 따서 가게 이름이 동동극장이거든요. 동동극장. 네. 귀엽네요. 그래서 극장 들어가니까 인테리어도 이제 극장 느낌으로 좀 살려봤어요. 네, 저는 이제 같이 크루를 하고 있는 지성근이라고 하고요. 네, 인테리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는 뭐 학생들 위주로 오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네. 한 2주 정도 미뤄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3월 말로 미뤄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4월 초로 미뤄지고 와. 근데 그것도 이제 확정이 아닌 약간 그쵸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냐면 다 이제 개강을 미뤄진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이제 대체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상 학생들이 나오는 거는 더 연기됐다고 봐야 돼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진짜 세 분의 표정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그 전과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로? 저희는 원래 방학 때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제 방학에다 이 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 진짜 4분의 1? 4분의 1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상황이죠. 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뭐 식당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 사태 때문에 이렇게 바꾸셨나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 사태를 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요즘 요 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비도 많이 줄이시고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타격도 많이 입으시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기존 메뉴 가격대가 대부분 7,000원에서 10,000원 때였어요. 그분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거에 맞춰서 단순히 식사만 하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오셔서 또 이런 컨셉을 즐기시고 가실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손님이 없을 때는 뭐 하시나요? 뭐 게임하죠. 아, 게임해요?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세 분이서 같이 게임을 아니요 롤이라도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아 별로 안 친해요. 근데 같이 동업을 하시고 네,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친하면 더 망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뭐 농담이고 근데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달이나 요즘 추세가 그래도 거의 가정에 계시니까 저도 듣기로는 뭐 배달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되게 활발해요. 뭐 쿠팡도 그렇고 온라인 주문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실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비단 여기 식당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 식당도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리 자체에 이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뉴 개편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쩐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맛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맛 보면서 솔직감 평가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진짜 솔직하게 하셔야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손 대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거짓말 탐지기 그럼요. 예, 예. 과학수사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까 비주얼 보고 가격 대비 비주얼은 확실히 좋았어요. 그렇지. 네. 5,000원대. 그리고 여기는 저번 날에 저랑 인터뷰했던 매형 아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매형이 워낙 또 이제 요리 쪽을 잘 아시다 보니까 맛보고 네. 같이 표현을 좀 네. 비전문가부터 말을 하고 그리고 해주세요. 시치미입니다. 시치미. 시치미 떼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시치미예요 이거? 네, 우와. 써있어요. 오 진짜다.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건 얼마라고요? 그 다음에는 7,000원. 7,000원? 네. 비전문가부터. 그러니까 저는 가격 대비로 말을 좀 해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장님들. 지금 여기 다 지금 다 저 째려보고 있는데 가성비 대박. 아니 이거 어떻게 5,500원에 만들어요? 마늘 넣고 양파도 좀 많이 썰어 넣고 하니까 이게 느끼한 맛이 확실히 줄어드네요. 네. 일단 제가 1, 2, 3위를 말할게요. 아, 네. 1위, 2위, 3위. 예. 네. 이거는 솔직히 평상시에 먹던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전 전체적으로 솔직히 나쁜 건 없어요. 뭐 맛이 별로다 이런 건 없었고. 자, 우리 전문가가 웃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성으로 따진다면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땐 여기서 가장 이 가격대 상품성 있는 거는 이제 이 규동. 정말 다르네요. 이런 거 몇 번 먹어봤는데 그냥 나머지 두 메뉴는 충분히 더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형이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더 맛있어 보여. 아 그래? 그러니까 두 메뉴보다는 이 규우동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시치미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한 두세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했는데 만약에 제 집 앞에 이런 식당이 있으면 그래도 가끔씩 올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맛은 괜찮은데 우리 집에서 의정부에서 성신여대까지 요거를 먹기 위해서 오는 거 정도는 아니에요. 째려보는 거 아니죠? 아니야, 시선이 뒤가 따가워가지고. 요즘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새 사장님 마지막 포부 한마디. 백정원 씨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큰 포부인데요 이거. 더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동동극장 한번 화이팅. 네, 동동극장 화이팅.